시작사진 잘 고른 건가? 시작사진 잘 골랐으면 뭐 그렇다 치죠. 이게 이 사진이 그거거든. 그 뭐냐, MBC에서 그 드라마 했었던 그 허준 있죠. 그때 허준에서 그 허준의 그 주연이 정광윤 씨였고, 그 이제 예진아 씨 역할로 사실 좀그 황수정 씨. 딱 근데 이 드라마 찍고 나서, 그러니까 황수정 씨가 이 허준 그리고 엄마의 누나야 그리고 내 자매 이야기 이 드라마 3개 찍고 나서 그 뭐냐 히로뽕 그 투여 그걸로 사실 좀 걸리긴 했죠. 좀 이미지가 좀안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사진 올리는 거 해가지고 오늘은 저도 굉장히 좀 제가 그 오늘 이거 준비를 하기에도 굉장히 그 희귀했던 분야, 굉장히 희귀했던 분야를 한번 오늘 제가 다뤄보기로 할 거예요. 굉장히 희귀 분야이고요. 역사 속의 의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 역사 속에 방자를 다시 좀그 하나 더 추가할게요. 한국 역사 속의 의료. 의료 해가지고 뭐냐 한번 그 우리나라의 그 의료 역사를 한번 좀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어요. 흔히 우리가 그 의료 쪽으로 이런 대중매체 보면 일단은 뭐 이분 있죠.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막그 열심히 그막그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온나 뭐 이런 거 맨날 그막 오나라 막 부르면서 했었던 그 대장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우리나라 그 의료 역사 이쪽에 뭔가 관심을 보였던 그 뭔가 그 매개체가 됐었던 허준이 있어요. 허준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있죠. 태양인 이재마. 태양인 이재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한번 좀 주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제 사실 그 제가 준비를 했었던 그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은 제가 오늘 이거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 좀 진행하면서 이게 좀 한번 그쭉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교육방송 분야 해놓은 거 맞지? 해서 한국 역사 속의 의료 해가지고 약간 아직 하디슈 안 올라갔네. 뭐 알아서도 올라가겠지. 뭐 마음에 드는 주제면 뭐 띄워주시겠지. 뭐 편성팀에서 뭐 저는 그냥 내려놓을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 한국 역사 속의 그 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혜경님 어서 오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뭐 병원은 어떻게 있었고, 그네 어서 오세요. 그 병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있었고, 그리고 의사들이 어떻게 뽑혔고, 그 그리고 이제 약간 그렇다 보니까 그 서양 의학 역사, 그러니까 현대의 그 서양식 의학 쪽으로 그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아무래도 그 너무 그 분량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 한의학으로 좀 한정을 했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그 한의학으로 그 한정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고조선 시대는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의료계의 역사를 이제 좀 보면 그 최초는 삼국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 삼국시대 기록도요,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 기록으로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그 남아있는 역사서 중에 제일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사기잖아요. 근데 그 삼국사기에 이런 그 의료계 역사를 따로 뭐 다뤄놓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딱히 고려시대의 그 의서가 뭔가 그 유명한 게 남아있는 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요, 좀 그 별다른 기록이 없고, 삼국시대의 기록도요,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있는 기록을 찾은 게 아니고요, 그 다른 나라에서의 그 우리나라를 본 그 기록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에 당나라가 그 전까지 쓰여졌던 그 고구려의 유기라든지 신집이라든지 백제의 서기라든지 신라 국사라든지 이런 역사책들을 그냥 싸그리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서기 668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써졌던 역사책들은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시대에 썼던 역사책들.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가 자체적으로 쓴 역사책들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도 진흥왕 시대에 그 국사를 쓰기는 했는데, 그 이후 신라 시대에서 역사서를 따로 그 정리를 한 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그 삼국시대에는 역사서를 그 정리를 했던 그 시기들이 각자 그 나라가 발전을 하던 시기에 썼어요. 그래서 그 고구려 유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썼던 역사책이고, 고구려 신집의 경우도 그 영양왕 시대 때, 그러니까 순하하고 그 전쟁을 뭔가 승리를 하던 그런 시기에 쓰여졌던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삼국사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삼국사기 말고, 삼국사기 말고 삼국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사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구삼국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그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학부생 때 2학년 때 한국사 연구 입문이라는 수업을 할 때 제가 구삼국사를 주제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구삼국사라는 걸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약간 뜬구름 잡는 발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구삼국사는 원본이 없으니까요. 삼국사기는 어떻게 그것도 발견이 돼서 그 기록이 이제 이제 기록이 디지털화되면서 이제 그 남아 있는 거지. 삼국사기 이전에 쓰여졌다는 그 구삼국사는 있었다는 걸로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삼국사기에서 삼국사를 참고해서 썼다 하고 김부식이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런 만큼 그런 뭐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역사가 뭐 기록이 남아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삼국시대의 그런 의료 역사 이런 걸 보려면요, 일본에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일본의 그 고서들을 보면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일본이 이제 그 백제 이런 데하고 그 교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막 백제 신집방, 뭐 신라 법사방 해가지고 백제하고 신라에서 어떻게 의학적인 처방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게 기록들이 일본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시기에는 좀 그 다른 나라의 그 기록들을 약간 찾아서라도 그렇게 역사를 연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당나라가 그때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전시대의 그 사실들은 전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그냥 언급한 정도를 따라서 그 역사서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코멘트를 단 거지, 일종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름 그런지, 아주 옛날 얘기 뭐 구전되는 것까지 합해서 그리고 주석을 달았겠지. 그래서 의사의 행적들이 그 일본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삼국시대의 의술은요, 아무래도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도교가 당나라 시대 때그 성행을 해가지고 그 삼국 거의 말기쯤에 특히 연개소문도 도교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구려 말기 때 우리나라에 도교가 들어와요. 도교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실 약간 삼국시대 의학은 좀 뭔가 좀 주술적인 행위가 좀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절에 가서 기도를 했다든지. 그래서 뭐 약간 주술적 행위가 약간 좀 혼합된 거야. 우리 지금 시대에 보면 약간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그 정글의 법칙 막 이런 데 같은 데를 갖다 쳐요. 그러면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처방법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자기네들 민간요법이라고. 막 이상한 거를 막 넣어가지고 뭐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뭐 그런 의료요법이 존재는 해요. 삼국시대엔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당시 의학을 집대성할 때그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는 뭐 이런 식의 처방이 있다 하고 의서에 소개를 할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삼국이 일본의 각종 문화를 전파를 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시스템이 갖춰진 거는 일본 시대, 에이 고려 시대예요. 고려 시대에는요, 이제 국가에서 기관을 설치를 해줘요. 그 상약국이라고 해가지고 약국을 깔아주고 태의감이라고 해가지고 그 의원들이 있는 그 기관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의감은 그런 질병 치료에 관한 일을 좀 많이 맡고 의약과 그리고 상약국은 약국이에요. 약을 제조하는 곳이야. 그래서 고려 목종 시대에 설치가 됐는데 고려는 딱그 시대에 뭔가 설치된 기관들이 많아요. 그 성종 시대 때 의창이라는 기관을 설치하게 됐고요. 그래서 태의감하고 상약국은 왕실 전용 기관이에요. 왕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기관. 그리고 이제 고려가 그 이후 이제 문종 시대에 그또 전성기를 거치잖아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예종 시대에 혜민국하고 대비원을 혜민국은 1112년에 이제 그 설치가 됐는데 고려 시대에 시약을 그 맡았던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런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고 백성들한테 약을 돈을 안 받고 줘. 약을 그 시대에는 약을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대비원은 정확한 그 설치 연도는 그 기록상에는 없는데 그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문종 3년에 개경을 동서로 나눠가지고 동서 대비원이라고 불렀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비원은 환자들의 치료를 주요 업무로 하고 뭐 이제 그 기한자라든지 그 무의무탁자 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수용하게 돼요. 기한자는 굶주리고 헐벗어서 그 기아할 때 기자예요. 기아체험 24시간 할때그 기자. 그리고 한자는 그러니까 기자는 그거고 기자는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한자는 옷이 없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겨울에 가면 그 특히 뭐냐 심야 시간대에 그 지하철역 그 지하도에 가면 심야 시간대 지하도에 가면 그 뭐냐 특히 2호선 그 지하도에 가면 막그 자리 깔고 그 눕는 그 분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 저는 그두 군데서 많이 봐요. 그 신촌 오거리에 그 신촌역 2호선 그 지하도하고 그 명물거리 그 명물거리 그 사거리까지 그 이어지는 그 현대백화점 그 지하통로 있잖아요. 그 지하통로에서 그 거기에 그 자리 깔고 눕는 분들 몇분 봤고 그리고 가끔 충정로역이 그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자리 깔고 그 눕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약간 이제 기안자에 속하는 거죠. 응. 기안자에 그 속하고 또 무위무탁자이기도 해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잠깐 약간 얘기가 지금 몇 프로 가서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일단 길거리에서 빈 상자를 구해 와요. 막빈 상자를 구해 와가지고 그 약간 벽을 깔아요. 바람을 막기 위해서 벽을 깔고 그 위에는 우산을 깔아. 우산 깔고 그리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 그런 분도 있어요. 낮에는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밤만 되면 그 자리에 오고요. 그리고 그 자리도 서열이 있는 것 같더라고. 막 가끔 내가 거기를 이제 늦은 시간에 막 걷다가 보면요. 아이! 이리 좀 와봐! 해가지고 막 교육시키는 장면이 가끔 보게 돼. 하여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서울역이나 용산역, 뭐 영등포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맞죠? 특히 영등포역 뭐 이런 데 가면요. 진짜 밤 시간에요. 그밥 해주는 그 봉사활동 하는 분들도 내가 그 아는 분이 있어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그 대비원에서 수용을 했어요. 대비원에서 그 수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고려시대예요. 이제 고려시대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교류가 좀 많거든요. 그 어쩌면 이제 원래 그 고려시대예요. 그 도읍이 이제 개성이 있잖아요. 그 개성이 외항이라 할수 있는 곳이 그 예성강 포구가 있었고, 이제 그 예성강 포구가 너무 이제 좁으니까 아예 병란도에 국제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그 교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서나 뭐 약재 뭐 이런 게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되기도 하고 그런 교류가 많았어요. 특히 고려 시대에 그 이슬람권하고도 교류가 있었는데 이슬람 쪽이요. 외과 수술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아, 물론 우리나라가 그 현대식의 외과 의학이 그 현대식의 외과가 수용된 거는 개화기예요. 그렇고요. 고려 시대에 이제 고려 시대에 남아 있는 의서 중에 하나가 향약 구급방이라고 있어요. 이 향약 구급방이라는 책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아 있는 의서 중에 가장 오래도록 남아 있는 책이에요. 그 이전에도 의서는 있었겠지. 근데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요. 그 조선 세종시대에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만들어져요. 세종시대 때 이제 국내에 존재하던 각종 그 처방법
좀 동네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의원들이 처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흔히 돌팔이 의원이라고 알려진 그런 돌팔이 의사들이 뭐 처방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민간요법이라든가, 뭐 그런 걸다 모은 게 향약집성방이에요. 향약집성방이고, 그 뭐냐, 의방유치라고 있어요. 당시에 의학 백과사전인데, 예진님 어서 와요. 그 의학 백과사전인 의방유치가 있는데, 그 의방유치는 그것도 세종시대에 그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의방유치가요, 한 약이 한 2당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현재도 그 이제 대한 한의사협회 있잖아요. 대한의사협회가 있듯이 한의사협회도 있어요. 그 한의사협회에서 현재도 계속 연구가 안 끝났어, 이 사람들이.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의학 업적은 아무래도 그 유명한 동의보감. 바로 이 사람이 있었죠. 정광열 씨이긴 한데, 허준이 있었죠. 구함 허준이 있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의학 업적이. 그래서 동의보감의 편찬 이후로 한의학은 이론 발전보다는 진짜 대중화를 좀 포커스를 맞춰준 그 초점으로 그 발전이 돼요. 조선시대 이제 의료기관 재생원이 있었고, 혜민서가 있었고, 전의감이 있었고, 내의원이 있었고, 활인서가 있었죠. 좀 뭔가 이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나와. 특히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대장금,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사실 그런 우리나라 그 한의학의 역사 뭐 이런 거를 좀뭐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었죠. 물론 이제 그 MBC 사극들은 사실 좀 사극 말투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 배우들이. 그러니까 MBC의 사극들은요, 너무 그 사극적인 말투를 그렇게까지 그 강요는 안 해요, 작가들이. 좀 뭔가 친숙하게 그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MBC 사극들은 약간 그런 것 같아. 좀 약간 예그 소프트하게 그 드라마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그 이제 재생원 같은 경우는 세조시대에 혜민서에 합병이 되고, 그리고 전의감은 이제 혜민서를 그 관리하는 상급기관이에요. 그래서 궁중에서 쓰는 의약을 공급하고 의학을 교육을 시켜.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내의원은 왕실에서 그 왕실 전담하는 그런 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의원에서는요, 왕실 그 사람들을 그 치료하는 의사가 내정이 돼 있고, 그리고 왕의 주치의가 따로 있어요. 왕의 주치의를 어의라 부르기도 하죠. 어의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의원은요, 보통 한그 관원하고 의녀를 한 20명 정도 배정을 하고, 그리고 혜민서는 조금 많아요. 한 30명 정도. 예, 그 근무 인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의원의 그 시스템이 그 확립된 시기는 세조시대인 1466년에 이제 내의원의 어떻게 이제 우두머리, 아니 그러니까 그 내의원장이라고 할수 있죠. 원장이 내의정이에요. 그 내의정, 그리고 그 내의정을 보좌하는 사람이 내의천정. 이 사람들은 각한 명씩 있고, 그러니까 원장 부원장이지. 그리고 판관하고 주부가 두 명씩 있고, 그리고 직장이라 불리는 내의원 직장이 3명 있고, 그리고 봉사, 부봉사, 참봉사가 두 명씩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이원의 그 실무자들 중에 원장은 네이저인데 그 위에서 이제 신류들이 통제를 해요. 또 신류들이 네이원을 통제를 해가지고 보통 어이들은 그 네이정이 어이를 그 맞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네이원을 관리하는 그 관직이 따로 있어요. 도제조가 있고 제조가 있고 부제조가 있어요. 그리고 부제조가 얼마나 높은 관등의 그 관리가 맞냐면요, 부제조는요 따로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승정원에 승지가 한 5명 내지 한 6명 뭐 그 정도 있잖아요. 승정원에 있는 승지 중에 한 명이 그 네이원 부제조를 겸해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금에서 그 뭐냐 민정호 종사관 있잖아요. 나중에 그 민정호가 그 뭐냐 동부승지를 역할을 맡잖아요. 그 지진이씨 그 동부승지 역할을 하는데 승지 중에 한 명이 뭐냐 그런 이제 그거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승지들은요 정삼품 당상관급이에요. 승지들이 그 중에 이제 그 승지들 중에 이제 제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승지죠. 우리가 흔히 맨날 그 왕 옆에 그 붙어다니는 은희 그 비서실장. 그만큼 부제조를 승지한테 맡기는 이유가 승정원이 왕의 비서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제조를 거기다 맡은 거고, 그리고 도제조하고 제조도 보통 한 뭐 2품 내지 3품 그 관리들을 맡아요.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의 기록이 있는데 의녀를요 3년에 한 번씩 150명 정도를 뽑았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실력이 출중한 의원들 의녀들은 그 내의원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런 각 지방 의원에 있어. 그리고 이제 내의원들의 경우는요, 내의녀들은요, 의녀들을 선발한 다음에 교육을 시켜요. 의녀들은. 그리고 의녀들은 이제 그 어쩌다 보니 관비들 중에서 뽑았어요. 의녀들은 관비 중에서 뽑았는데 그 뭐냐 내 의원들은요, 남자들은 의원들은 과거 시험과 같이 3년에 한번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가지고 내 의원 의관들을 뽑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준 있잖아요. 허준도 그런 과거 시험을 봐서 내의원의 그 의사가 된 의관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공무원 의사예요. 그렇고 이제 활인서라는 곳은 이제 서울 도성에 있어요. 도성에서 병자나 진짜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약 발라주고 침 놔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런 곳이었어. 원래 이 역할을 하는 기관은 대비원이었는데 원래 대비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 대비원이라는 이름이 불교식 용어다 해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활인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근데 이 활인원이 이제 동서로 나뉘어요. 동서로 나뉘어서 동활인원은 해화문 저기 그 성북동 쪽에 있는 그 해화문 거기 밖에다 놔주고 서활인원은 소의문 밖에 있어요. 소의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소문. 그 서소문 그 뭐냐 서소문 공원 그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가톨릭 성지
거기에 그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조 시대에 그 동서 활인원이 활인서로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시기에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난리통이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전후 복구 과정에서 다시 만들어지죠. 자, 근데 그러면 도대체 관청에서 의녀들을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이 장금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재생원에서 맡았었는데 그 나중에는 전의감하고 혜민서에서 나눠가지고 그 의녀들을 그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교수에는 두 명이 교수가 배정이 되는데 주로 문신 출신 그 문신 출신의 교수들이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의원 출신이 네, 훈도라고 있어요. 훈도들은 조교라고 보는데요. 훈도들은 일명 조교들이고 그 뭐냐 교수는 진짜 그 교육을 관장을 하는 진짜 그 스승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의녀 교육생으로 선발이 되면 이제 초학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초학의 기간에는 이제 3년의 교육 기간을 거치는데요. 이때 글도 가르쳐요. 천자문, 효경, 정숙편 이런 책들을 통해서 글을 그 익히게 하고 뭐 의서들도 다 읽게 하고 그 수학도 가르쳐요. 산서. 그 수학들도 가르쳐. 근데 서울 출신의 교육생들은 이제 그 뭐냐 혜민서 전의감 이런 데서 교육을 받지만 지방 출신의 교육생들은요 일단은 글은 지방에서 가르쳐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그 의학을 공부를 시킬 시기가 되면 그때 서울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초학의 기간에 월급은 없어요. 이 초학의 기간에는 월급을 못 받아요. 대신에 의녀를 배출한 집안에 봉족을 주는데요. 그래서 봉족은 그 군역 때우는 걸 대신해서 이제 그런 공무를 보는 그런 집안에 가서 그 국역으로 일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녀의 집안에 경제적인 혜택을 줘요. 집안일할 사람이 한 명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책을 강독하기도 하고 진맥과 약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혈의 위치 뭐 이런데 막 손 핏줄 막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 거 위치 어디 있는가 그런 것도 교육 받아요. 막 팔뚝이 막 이런데 있으면 그 정맥주사는 어디 나래나 이런 것도 다 가르쳐요. 이런데 막 논다고 막 가르쳐요. 나도 정맥주사 몇 번 맞아봤는데, 아 맞다 그런 적 있어요. 제가 그 군병원에서 무릎 수술하던 날 아침에 이제 그 한쪽 팔에 그 수액을 막기 위해서 그 정맥주사를 그 이제 바늘을 꽂게 되는데요. 그 정맥 위치를 간호장교가 처음에 못 찾은 거예요. 그날 이제 병동 선임 간호장교는 원래 대입 편제인데 그 선임 간호장교가 휴가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대위진이었던 그 이제 간호장교가 임시로 그 병동 선임을 맡았는데 그 좀 약간 이뻤던 누나예요. 살짝 좀 이뻤던 누나 약간 그 구혜선씨 닮았어. 그 마침 그 시기에 그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하는 바람에 그런 그 뭐냐 그 금잔디 역할 맡았던 그 구혜선 씨 닮았던 그 간호장교가 있거든요. 그 장교가 나를 이제 그 바늘을 놔줬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에 아 여기다 놨구나. 그 바늘 여기다 꽂았구나. 처음에 놓는데요. 위치를 못 찾았어. 그 혈관의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막 이제 뭐냐 몇 분 뒤에 다시 놔보재. 그래서 내가 막 이거
못 놓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간호장교 하는 말이 아 괜찮아 승훈아 안 죽어 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스킨십을 해줬어. 아 물론 참고로 그 간호장교는 그 다음에 육군회관에서 결혼하더라고. 군인하고 직업군인끼리 결혼했어. 몰라 뭐 군번 동기인가?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혈의 위치를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요, 내의원 제조가 과목들을 총체적으로 강의를 한 다음에요,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각종 강의에서 나온 그런 점수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성적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요. 불통이 이제 많아서 성적이 저조하게 되면요, 그 성적이 저조한 만큼 의녀의 그 집안에 그 보내줬던 그 봉적을요 다시 회수를 해요. 그래서 불통 1년 차에는 한 명을 거두고 2년 차에는 두 명을 거둬요. 그래서 불통 시즌이 3번이 나오면요, 이제 낙제가 돼요. 그래서 낙제가 돼가지고 원래 신분인 관비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낙제돼가지고 그 빠진 그 교육생 자리는 다른 관비를 대신 선발을 해요. 그리고 초학위 기간 중에요, 만약에 세달 동안 불통 점수가 3번이나 나오면요, 그 희민서에서 다모라는 그 역할을 맡게 돼요. 그 뭐냐 조선 여형사 그 다모라는 그 드라마 있었죠.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성적이 안 좋으면 관비로 강등.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초학위 기간 3년을 통과를 하면 간병의 자격을 맡아요. 그래서 이때는 간병을 하면서 의원을 보좌하고 각종 병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익히게 돼요.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간병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 기간 동안 뭐 특정 분야에 특정 전문 과목에 이제 통달해 가지고 뛰어난 의술을 보이면 내의녀로 발탁을 해줘요. 내의원 의녀로 발탁을 해줘요. 의녀 중에서는 최고의 그 위치죠. 그리고 간병의 자격은요, 기간 제한이 아니고 나이 제한이에요. 나이 제한이어가지고 40대가 40살이 될 때까지 이 간병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40살이 돼도 전문 분야를 발굴하지 못한다면요, 여기서 이제 관비로 강등시켜요, 또. 그리고 간병의 중에서 그 급료를 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중에는 엘리트 4명만 받아요. 4명만 받고. 그리고 간병의 중에 최고 성적을 보였던 그두 명은 다시 내의원 의녀로 뽑아줘요. 그 내의녀가 되면요, 발음 잘해야 돼요. 내의년 그될 수가 있는데, 내의녀가 되면 그 월급이 나와요. 월급을 주고, 그리고 분기에 한번 다른 일을 통해서 녹봉까지 챙길 수 있는 체화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화직은 분기에 한번 근무 성과에 따라서 녹봉이 주어지고, 뭐 직책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약간 건수대로 주는 거.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무반직 중에서 하급직이나 기술 관련한 훈도들도 체화직으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체화직에는 전체화가 있고 반체화가 있어요. 전체화는 1년을 전체를 그 통틀어서 그 1년 그 자리가 그 보장되는 그 자리이고, 반체화는 6개월 단위로 일단 근무를 한 뒤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요. 그 내의녀 중에 진짜 뛰어난 의녀는요, 왕을 보살필 수 있는 어의녀의 봉해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어의녀로는 중종시대에 활약했던 대장금이 있죠. 바로 요 사람.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온나, 뭐 이런 거. 물론, 의녀들의 기본 임무는 간병이에요.
이 간병이어가지고 그 부인병에 대해서는 뭐 진맥, 맥을 짚는 거, 그리고 시침, 침 놓는 거, 그리고 임산부에서요 그 조산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산원은요 보통 그 조산원장을 포함해서 조산원은 그 산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막 힘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나오는 거를 받아주고 그 이제 처치 응급 이제 그 후속 처치를 할수 있는 그거를 산파라고 하죠. 진짜 조산원은 보통 아기만 받아요. 그래서 조산원은 그래서 아기만 받고요. 처방은 보통 의원을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 하고 그런 직접적인 처방 지시는 불가능해요. 그 의녀는 부인과에 한해서만 의정 정도 그 의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부인과는 남자가 어떻게 못하잖아. 그 근데 이제 다른 과목에서는 병자들을 간호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 뭐냐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을 뭐냐 다모 역할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다모가요. 조선 여형사라고 그 알려져 있잖아. 다모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범죄 수사에 의녀들이 동원이 되는데요. 범죄 수사에 의녀들이 동원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 범죄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에는 여성 경찰이 그렇게까지 뭐 이제 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다모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 의녀들이 동원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부인들의 방에는요 범인을 잡으러 포졸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녀들이 여경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그 여성의 몸을 막 이리저리 막그 더듬으면서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막 여성 몸을 막 이렇게 막 만지면서 막그 수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의 그 여성 범죄자의 임신 여부를 그 판단하는데도 의녀가 동원돼요. 아무래도 그 몸을 수색을 하려면 몸을 만져야 되잖아요. 막 이런데 막 만지잖아. 그렇다 보니까 남자는 어떻게 가까이 못 돼요. 그래서 의녀들이 여자의 몸을 만져서 몸을 수색을 하게 돼요. 그렇고 사형수가 임신할 경우에는요, 그 사형수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를 시키는 게 보통 관리예요. 그러니까 사형은 당하더라도 핏줄은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여자가 임신을 범죄자가 임신을 할 경우 사형이 집행될 때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해요. 삼국지 시대 때 후한 헌제의 황후 그 후궁 중한 명이었던 동귀비가 아빠가 이제 그 연판장 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동귀비가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황후 복씨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좀 약간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조조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귀비에게 자살을 명해요. 어쨌든 그래서 또 궁녀들의 범죄를 색출해 가지고 체포하는 역할도 의녀들이 맡아요. 그리고 그렇게 체포를 하고 나면요, 이제 감방에 갇힌 궁녀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사람들도 의녀들이에요. 그리고 후궁들의 건강이나 어린 왕자들의 건강도 의녀들이 체크해요.
그래서였기 때문에 영창대군을 그 잡아서 끌어낸 사람들도 의녀들이었어요. 포졸들이 끌어낸 게 아니고요. 의녀들이 끌어내요. 그러니까 가끔 막 사극에서 영창대군을 그 잡아서 그 죽이는 그 씬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증이 좀 약간 잘못된 장면 중에 하나가 남자 포졸들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끌어요. 의녀들이 끌어요. 그리고 왕비의 능을 옮기거나 조성을 할 때 남자들이 시위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왕비나 후궁들의 무덤도 의녀들이 지키고요. 후궁이 죽으면 제문을 읽는 것도 의녀들이 읽어요. 그리고 되게 이거는 의학계의 흑역사이긴 한데요. 연산군 시대에는요, 혜민서 의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기생처럼 술을 따르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의녀들한테 맡겨요. 그 드라마 대장금에서 그 묘사되잖아요. 그 뭐냐, 의녀들을 여학으로 데려다가 쓰니 찾아서 약방기생이라는 그 명칭이 있는데, 진짜로 그런 그 잔치상 뭐 이런 잔치가 있고 막 연애가 있고 막 그런데 그 가가지고 그 기생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데 대장금 드라마에서는 그때 이제 장금하고 그 신비가 그 뭐냐 그런 양반들의 그 뭐냐 연회 이런 행사장에 안 가가지고, 그래서 그 내의원 도재종가 아니면 그 중신들 그런데 안 왔다고 해서 그 불통이 하나가 그 추가될 뻔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의녀들은요, 대장금이 그랬듯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원래 의녀들은 관비 신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통 의녀들은 그 관비보다도 더 천시가 돼요. 그러니 뭐 결혼 생활을 뭐 쉽게 했겠어. 관기 같은 관기 못지않은 그런 추잡한 여자 취급을 받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정조를 더럽히고 오는 의녀들도 있었어요. 그 기생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나중에 아기를 낳고 버려져가지고 아빠 없이 자식을 키우는 의녀들도 있었고, 결혼도 여러 차례 했고, 결혼 생활 중에 구박을 받거나 버림을 받는 일도 있어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지.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결말은요, 의녀가요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양반의 첩이 되면요, 천민 출신이 아니에요. 양반의 첩으로 들어갈 경우 양민이나 중인이 돼요. 그래서 의녀를 첩으로 삼을 때는 첩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집에서 그녀를 대신해서 여종 한 명을 관비로 넣고요. 그러면 의녀는 양인 신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녀가 낳은 자식은 서출이더라도 양인으로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잠깐만 이거 좀 한번 하고. 자, 이제 얘기할 게 그 이제 유명한 대장금이에요. 조선왕에서 장금에 대한 최초 기록은 1515년 중종 10년 3월 8일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때가 있고요. 7년 후 1522년에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1524년에 장금이 채하직을 받았다 이 기록을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그렇고요. 1344년
중종이 그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이때 중종은 자신의 병을 대장금한테 맡겼어요. 이제 장금이 그 정삼품 당상관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장금이 되면서 어쨌든 그 중종은요 이제 1344년 11월에 승하를 해요. 근데 이제 중종이 승하한 이후의 대장금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그 의원이 어이가요 왕이 승하를 하면요 어이들은 그에 대한 책임이 지고 일정 기간 귀향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대장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용케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조가 지위 8개월 만에 죽었으니까. 왜 뻐근하지?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유명한 허준. 허준은 호능 구암이고 양천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그 허준이 그 태어났다고 보는 그 장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이에요. 그래서 가양동에는요 현재 허준 근린공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대한 한의사협회 건물 있고 허준 박물관이 있어요. 물론 저는 허준 박물관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허준 박물관 앞을 지나가는 도로의 이름은 허준로예요. 그리고 허준은 양천 허씨 시조 허선문의 20세 손이고요. 그리고 1569년에 유희춘이 그 허준을 이조판서 홍담에게 청거를 했다. 이걸 토대로 봐서는 허준은 그 전후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내의원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허준은 1575년부터 선조를 진료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허준은 선조뿐만이 아니고 광해군의 그 병까지 그 고치면서 정삼품 당상관에 올라요. 그리고 허준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조선실정에 맞는 의사 편찬 작업 그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그 작업인데 동의보감은 결국 올해까지 안 온 그 뭐냐 양광이가 다시 침입을 하진 않네요. 자, 그리고 그 한품 소용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잡과 급제자들은 대개 정삼품 당하관까지만 올라가는데 허준은 이미 선조 집권 중기에 정삼품 당상관을 넘었고 2품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광해군 시대에 그 죽을 때 허준은 정일품 보국 숭록대부의 그 자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고요. 허준은 근데 1608년에 선조가 승하를 하면서 그 어이로서의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가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 왕이 승하를 하면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광해군이 너무 허준을 아꼈던 나머지 그리고 일단 내의원에요. 이닝을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서가 없었는지 허준은 유배 1년도 안 되어서 복권이 돼요.
이제 허준은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내의원 어의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전란으로 그막 국토가 막 불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의학자로서 그 저, 야, 그 도성 밖으로 막그 돌아다니면서 그 죽을 때까지 의서 그 제작에 그 대해서 좀 쓰고 있구나.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고, 근데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허준이 일단, 네, 오카케님, 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뭐냐. 서울에서는 그, 임진왜란을 겪은 인물이잖아요. 연개소문이. 그래서 역병이나 기아로 인해서 시체들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대신에 대한민국은 한의과 대학을 그 입학을 할 때요, 본과 진입이나 졸업을 할때 허준 선서로 하게 돼요. 그 뭐냐, 제가 예전에 그 국군 양주병원에서 무릎을 그 다쳤을 때 그때 무릎을 했던 병원이 분당 차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 웹캠을 갖고 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웹캠을 좀 챙겨갔어야 됐어. 어쨌든, 그래서, 자, 허준선서라고 있어요. 허준의 선서. 하나, 나는 나의 한평생을 보람있게 살겼으며,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그 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 얘기를 할 사람은 바로 태양인 이재마. 이 사람이에요. 키는 크게 그려졌죠. 잠깐만요. 목 좀. 목을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자, 그렇구요. 19세기 말, 심지어 갑오개혁이 치러진 1894년이 네? 그 뭔가 당나라는 뭐 한의학 체계를 만들었다 뭐 이렇다고 하는데요. 뭐냐? 이재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인 뭐 목조 이한사의 둘째 아들 안원대군 네? 그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주 이씨이지만 그런 뭐냐 왕건의 그 증조부 때부터 황제가 그 걸려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이재만은요 관리를 지내요. 이재만은 관리를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64살까지 살고 그리고 사망을 해요. 이밀이 뭐 이제 모르겠어요. 이밀도 그렇고 다른 중원의 영웅도 그렇고 그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나면 사상 그 자기가 뜻하고 있는 약간 그런 거를 세상이 좋아할 것이다. 약간 그렇게 이제 밝혀주기도 했어요. 근데 좀 이제 학문적으로 유학을 연구했던 그 내화이기 때문에요. 유교적 세계관과 동의보감의 의학지에서 통해 토대로 사상학 의학의 토대를 수립을 했어. 그러나 이제 이런 이론은 철저하게 성리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상의학은 원래 그 한의학이 그 종속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로 중국이 좀 원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 보유자들하고 국내 진출을 막는 한국 한의자들에 의해서 그런 이제 깡패 그 야밤 깡패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는 그뭐 이제 자신의 의학이자 획기적인 발상을 담보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 연개소문 씨가 한번 이렇게 맡아 보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고요. 자, 잠깐만 쉬고 그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